강호동, 큰 손실, 아버지 이미지, 큰 충격. 방송인 강호동이 오늘 부친상을 당한 가운데 긴급 귀국 길에 올랐다. 현재 귀국을 한 강호동은 저녁 8시부터 조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당초 예정되어 있던 신서 6.25 촬영 일정을 앞당겼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호동 소속사 SMCNC 측은 10일 강호동 씨의 부친께서 금일 새벽 6시 30분 별세하셨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례는 가족, 친지분들과 조용하게 치르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고인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강호동은 이날 저녁 8시부터 조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강호동은 지난 4일 TVN 신서 6.25 촬영 차출국을 한 상태 홍콩과 일본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던 중 부친의 별세 소식을 듣게 된 강호동은 급히 촬영을 마무리 짓고 귀국 길에 올랐다. TVN 측은 OSEN의 강호동 부친상 비보를 접하고 신서 6.25 출연진이 일정을 앞당겨 현재 귀국 중이다라고 밝혔다. 촬영은 대부분 마무리가 됐던 상황이라 이 같은 긴급 귀국이 방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출연자들 역시 일정을 앞당겨 오늘 귀국할 예정이다. 강호동은 이미 신서 6.25 촬영으로 인해 일정 조율을 마쳤던 상태이기 때문에 타 프로그램 녹화 일정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올리브 성총사이, TVN 대탈출 모두 방송 분량이 확보되어 있고 다음 녹화까지도 꽤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는 JTBC 한끼 줍쇼와 아는 형님도 마찬가지다. 다만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인 대탈출 기자 간담회 참석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듯하다. 10일 발인이기는 하지만 강호동이 심적 상태에 따라 참석과 관련해 조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낙 방송에 대한 책임감이 큰 강호동이다 보니 일정 변경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호동은 그간 방송을 통해 아버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고백해왔다. 큰 일이 있을 때에도 늘 자신을 믿고 배려해준 아버지를 바라보며 더 강해졌고 그래서 시청자들에게도 큰 웃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강호동이다. 이런 강호동이 부친상이라는 큰 슬픔을 이겨낼 수 있길 바라는 진심 어린 응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고인의 발인은 10일 오전 7시며 장지는 진동공원묘원이다. 방송인 강호동이 부친상을 당해 서울 아산병원의 비공개 장례식장을 마련했다. 이에 강호동과 아산병원의 과거 인연에 누리꾼의 관심이 쏠렸다. 강호동은 지난 2012년 투기 논란이 일었던 강원도 평창 땅을 매각한 전액인 20억 원 상당을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면서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에 기부했다. 당시 아산재단은 가칭 강호동 기금을 만들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아들의 치료비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강호동은 자신의 기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대리인을 통해 기부했으나 아산사회복지재단 측을 통해 전해졌다. 강호동은 20억 원을 기부하기 2년 전부터 어린이날이면
서울 아산병원 수합병동을 찾아 선행을 실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호동은 10일 새벽 부진상을 당했다. 강호동 소속 사측은 장례는 가족, 친지 분들과 조용히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